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250페이지 장문화법 독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자, 비문학 파트와 관련된 것은 이제 독해와 관련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 새롭게 이제 용어적인 것들이 바뀌어서 장문화법 독서라고 얘기하죠.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장문과 관련돼서 기본적이네요. 일단 장문 파트에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둘 것 같은 것이 있죠. 좋은 글의 어떤 요건이 날지, 그 다음에 쓰기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장문 파트에서는 좋은 거리 요건과 그 다음에 뭐다 채쓰기의 절차,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기억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좋은 거리 요건, 일단 좋은 거리 요건과 대해서 기억해 둘 것이 뭐냐면 일단 충실성이 있어요. 충실성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충실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충실성이라는 것은 쓸 것이 들어있고 그것이 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글들을 억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암탉의 배를 가르고 알을 꺼내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충실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암탉의 배를 가르고 알을 꺼내는 누와 관련돼서 이와 같은 것을 범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럼 다음에 뭘 범하고 있는 거냐, 이 말과 관련된 좋은 글의 요건은 충실성에 대한 유배를 얘기하는 거죠.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독창성이라는 것이, 독창성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체는 곧 사람이다. 문체는 곧 사람이다. 자, 이렇게 문체는 곧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퐁이 한 말이죠. 비퐁. 문체는 곧 사람이다. 작가는 문체는 곧 사람이다. 작가는 곧 뭐다. 시작. 아, 즉 작가가 아니라 작품이 되겠죠. 작품은 작품이죠. 작품. 작품은 곧 작가다. 작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 있겠다. 작품은 곧 작가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뭐에서 동창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체는 곧 사람이다. 작품은 곧 작가이다. 라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성실성이다. 성실성 내지는 진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성실성 내지는 진실성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거울이다. 자, 그런 마음의 거울이다. 자, 이 말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이 무슨 성이다? 같이 진실성이다. 그런 마음의 거울이다. 요와 관련된 게 무슨 성? 진실성. 기억해 두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명료성이다. 네 번째.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명료성이라는 거. 자,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서 볼 수 있습니다. 연료에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평이성이 있습니다. 평이성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이성과 그 다음에 정확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평이성은 어떤 내용과 관련돼서 얘기하느냐. 자, 학자와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교재도 해놨는데 거기에 좀 밑줄짝 해놓으실까? 학자와 같이 생각하고 대중과 함께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학자와 같이 생각하고 대중과 함께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성과 같이? 평이성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확성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플로베르. 플로베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플로베르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일물 일어서라는 게 있습니다. 일물 일어서. 즉,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언어적 형식, 기호가 되어 있다. 이 사물이 하나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와 언어는 형식. 그래서 의미와 형식이 몇 대 몇? 1대 1. 따라서 어떤 사항을 표현할 때는 그에 적합한 단어는 하나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바로 이와 같이 플로베르의 일문이 일어설이다. 그래서 이 평이성과 정확성을 합쳐서 명료성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소위 하나의 좋은 글의 요건이다. 그래서 신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 중 좋은 글의 요건과 그 관련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학자와 같이 생각하고 대중과 함께 이야기한다.
관련돼서 다 같이 뭐예요? 다 같이 학자와 같이 생각한다. 깊게 생각하되 대중과 함께 얘기한다. 그만큼 쉽게 표현된다는 의미의 부수성, 평이성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베르의 뭐가 있다 같이 일물 일어설과 관련돼서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언어적 형식이 대입된다. 그래서 의미와 형식이 몇 때문에 1대1 관계를 갖는다는 것. 그런 마음의 거울이다와 관련된 뭐에 닿지? 진실성이다. 그 다음에 문체는 곧 사람이다. 작품은 곧 작가다 할 때 나타난다. 진짜 독창성이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종은 거리 6권 관련된 충실성, 독창성, 성실성, 명료성, 정확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해두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352페이지에 작문의 과정 쓰기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줘야 할 것 같다. 일단 지우고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죠. 쓰기의 절차, 작문의 과정, 쓰기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쓰기의 절차에 첫 번째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글쓰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주제 설정. 글쓰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주제 설정이다. 주제 설정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더 충실한 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재료를 수집하게 되죠. 재료 수집 및 선택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다. 재료 수집 및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설정, 그 다음에 재료 수집 및 선택과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재료가 수집 및 선택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구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및 개요 작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 내용 구성함이 개요 작성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집필이다. 집필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집필 끝났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고쳐쓰기를 해야 되겠죠. 퇴고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쓰기의 절차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 설정이 있다. 두 번째, 재료 수집 및 선택. 세 번째, 내용 구성함이 개요 작성. 그 다음에 집필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같이? 태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주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편의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주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과정. 가장 포괄적인 주제를 가주제라고 하고, 일단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구체화한 것을 참주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한 것을 주제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주제, 참주제, 주제문이 있다. 이렇게 주제 설정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게 되겠죠. 가주제가 있다, 참주제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제문이 있다. 이렇게 주제 설정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름대로 제출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여행에 대해서 써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행도 있죠. 뭐 여행의 종류에 대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여행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볼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참주제가 하나의 뭐다, 여행에 있어서 어떤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행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또는 여행의 가치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그럼 주제문은 여행의 목적은, 여행의 목적은, 이것이 하나의 이제 주어가 되겠어. 여행의 목적은 뭐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뭐뭐 하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을 주제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가주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참주제는 무엇에 무엇. 서로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주제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해명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본다면, 하나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가주제를 달리 뭐라고 그러냐? 일단 화제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참주제를 주제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주제에, 우리가 저기 그 주제, 주제어 있죠? 주제어에 대한 했던 해명된 부분을 핵심어라고 하는데, 그 주제어 플러스 핵심어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일종의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화제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가주제에 해당되고, 참주제는
주제어여야 되는데 주제어는 무엇에 무엇에 대해요. 그것에 대한 핵심 해명된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주제문은 이와 같이 주제어와 핵심어가 같이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문제에서 여기에서의 화제어는 뭘까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여기에서의 화제어를 갖다가 얘기해 보시죠. 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있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여기에서의 화제어. 간단하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제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인간의 언어라고 하면 틀리죠?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특징, 이 주제어에 대한 해명된 부분을 핵심어라고 합니다. 핵심어, 핵심어라고 하니까 결국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바로 인간의 특징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 사용. 언어 사용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화제어 다 같이 시작. 인간이고 주제어는 인간의 특징. 핵심어는 언어의 사용에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기의 절차와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주제 설정. 순서는 어떻게 돼요? 가주제로부터 시작해서 3주제 주제문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겠다. 이게 그냥 우리가 쓰기에 절차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않느냐 보고요. 자, 그렇다면 주제문과 하는 데서 시험 문제 더러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재 252페이지에 다음 같은 내용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문 작성의 요령이죠. 다음 중에서 주제문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주술구조가 된 완전한 문장일 것, 완전한 문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현대소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대소설의 주제는 인간의 심리탐구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 자, 평서문일 것. 자, 그렇죠? 현대소설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문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현대소설의 주제는 인간탐구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평서문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좁게 잡을 것. 세계평화는 유지되어야 한다. 상당히 세계평화 상당히 포괄적이죠. 이것을 좀 더 줄여서 남북 간의 평화적 유지책이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맞겠죠. 거기 플러스처럼 되어 있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X표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힘을 가질 것. 대도시의 교통난과 택지개발. 대도시의 택지개발에 대해서 이적이 많지 않죠. 대도시의 교통난과 택지개발. 이것을 우리가 소위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대도시의 교통난과 해결책 하나의 사실만을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밖에 단정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 나는 홍두의 자연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것 같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것 같다 이런 표현하면 적당치 못하더라고요. 따라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해서 나는 홍도의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겠고 그다음에 의문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 따라서 뭐 우리 소위 뭐죠? 우리가 대체로 이순신은 민족의 태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유적 표현을 갖다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될 수 있는 한 단일한 주제여야 한다는 것들 이것이 뭐라고 우리 주제문에서 그래서 맞는 것이다. 그래서 주제문으로서 적절한 것, 주제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있죠. 253페이지에 그 예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제문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 또 적절하지 못한 것,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1번 보면, 동아리 활동은 인간관계를 폭넓게 한다. 저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명확한 하나의 또 가치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1번이 맞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성 사이의 우정은 성립할 수 있는가? 의문문은 맞지 않는다고 했고요. 청춘은 인생에 있어서 봄이고 노년은 인생의 가을이다 할 때 비유적인 표현 역시 맞지 않겠고요. 통일 문제는 모든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야 된다. 명확한 표현이 되는데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주제의 어떤 설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 둘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두면 되겠네요. 자, 이번 부분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제문이라는 것은 주제어 플러스 핵심어인데 요지라는 게 있어요. 요지. 중요한 내용을 갖다 간추린 것을 갖다 요지라고 하죠. 대체적으로 요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애시 부분, 애를 갖다 빼, 애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빼도 되죠. 뭐 인용 부분도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애시 부분이나 인용 부분은 빼고 대체적으로 화제어 플러스. 화제 플러스 그 다음에 핵심어 반드시 요지에도 주제문과 더불어서 이렇게 핵심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제와 핵심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254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면 요지는 글의 요점을 빠뜨리지 않고 요약한 문장이나 문단을 아르는 문제가 가끔 출제되는데 다음 글의 요지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막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음 같은 말에 있어서는 좀 빼야 됐다는 것이죠. 뭐뭐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뭐뭐를 알아보았다, 뭐뭐를 요약하자, 이런 말들을 빼야 된다고 그러나 그 핵심 내용은 빼면 안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딱 보면 다음 거를 요약한 것 중 알맞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말을 갖다 수리하게 아주 수식을 붙여서 화려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문 내용에서 어긋난 내용이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런 주제문으로서 또는 요지로서 맞지 않다는 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교재 255페이지에 하나 예를 들어서 볼까요? 다음 거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은 다음 거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보면 초기 인류의 화석을 보면 원시의 골격은 오늘날에 자 인류의 화석을 보면 원시의 골격은 오늘날 인간들과는 동떨어 주고 오히려 유인원에 흡사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미미하지만 분명히 다른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시 인류의 화석 속에서 우리가 결국 중요한 특징을 하나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미하지만은 그것이 뭘 갖다 해왔다는 거? 자 그런데 화제저런 그런데 바로 이 미미한 특징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능하게 유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미미한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밑에 있다 직립보행이었고 그 직립보행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두 팔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자, 이것들이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인류는 결국 뭐였다는 점?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네요. 이것이 골자겠네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게 답으로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1번의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신체 구조로 말하며 두 팔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서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그것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3번 정도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다면 답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주제 설정. 가장 그죠? 가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참 주제, 주제문으로 엮인다는 내용들 우리가 확인을 좀 해 둬야 되겠지 않겠나.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밖에 재료, 수집 및 선택에 관련돼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수집 선택. 재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내용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야 되겠죠. 결국, 내가 이렇게 뭐 하나의 우리가 소위 콩나물국을 끓인다라고 할 때 콩나물국을 위한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콩나물국을 가서 끓이기 위한 재료를 선택해야지 거기다가 자칫 다른 국을 끓이기 위한 재료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마 시어머니로서는 처음 콩나물국을 끓이는 며느리에 대해서 야, 너 콩나물국을 끓이려는데 뭘 주면 되냐? 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막 그랬을 때 예, 저는요, 거기다가요, 콩나물에다요, 파, 그 다음에 생강을 주면 야 무슨 생강을 준비하냐 생강은 우리가 소위 콩나물국 끓일 때 넣지 않는 것이죠. 대체로 마늘 넣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을 끓일 때 우리가 적당한 재료를 준비하듯이 글을 쓸 때도 이와 같은 적당한 재료의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시험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글쓰기의 요령 가운데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주제에 걸맞지 않는 약간의 재료는 선택할 수 있다. 약간도 안 되거든요. 시간 낭비죠. 이미 선택된 것도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와 같이 재료에 즉 주제에 걸맞지 않는 재료를 갖다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수집의 선택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다시피 257페이지에 제시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소재 수집과 정리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일단 소재라고 나서 작품의 재료나 재료, 글감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주제와 관련된 것을 특별히 제재라고 해요. 소재 가운데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도 주제를 다 드러내는 직접적인 어떤 소재로는 제재라고 한다. 그래서 소재와 제재 정도의 개념을 좀 구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소재 선택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하나 소재로 선택된 것은 그 자체가 틀리게 되면 사상 노하게 된다. 그러죠. 잘못된 어떤 재료가 되면 아무리 글을 가도 우리가 글을 써놨다 할지라도 글이라는 어떤 집을 지났다 할지라도 그 글이 무너지고 만다.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다. 무너지고 말지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소재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상 누각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
그 주제에 걸맞은 재료를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확한 판단이 난 것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57페이지 밑에 예제 문제에 다음에 소재 수집 요령 중에서 사상 누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정확하게 판단이 난 것, 그것을 답으로 요구해야 된다는 점. 소재는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독자에게 신기하고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독자의 수준과 관심이 맞는 것일수록 좋다는 점. 소재의 개수는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것이 좋다는 점. 발표 시기, 발표 지면의 성격과 어울린 것이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소재 선택의 요령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9페이지로 가서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내용 구성함이 개요 작성. 특별히 여기서 구성과 관련된 그 구성. 구성이라는 것은 글의 짜임새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글의 짜임새를 그러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글의 짜임새가 구성인데, 이때 이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만, 글을 갖다 우리가 쓴다. 글에 있어서의 그 짜임새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단위적 이항이죠. 그럴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뭐가 모여서 그렇죠. 나중에 한번 더 우리가 써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구성과 관련해서 제시한다면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종류를 한번 본다면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개적 구성하고, 하나는 전개적 구성하고, 하나는 논리적 구성. 이렇게 전개적 구성과 논리적 구성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일단 전개적 구성에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을 전개적 구성을 자연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전개적 구성을 다른 말로 자연적 구성이라고 하고, 이런 자연적 구성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전개적 구성에 있어서 자연적 구성이 있죠. 시간적 구성. 시간의 흐름대로 기술하는 시간적 구성. 공간적 흐름에 따라서 구성하는 공간적 구성.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이 있다. 보통 시간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사적인 글 속에 많이 들어가고, 공간적 구성은 주로 묘사적인 글, 나중에 글쓰기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글의 전개 방식에서 이제 서사 묘사가 한번 더 언급될 텐데, 주로 이제 시간적 구성은 이와 같은 서사적인 글에, 공간적 구성은 주로 묘사적인 글에 주로 사용되게 된다. 이것을 전개적 구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논리적 구성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뭐, 그런데 단계적 구성이 있다든가, 서론, 본론, 결론, 머리말, 본문, 매진말, 또는 기승전결 같은 이런 단계적 구성이 있다든가, 또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앞에 있다 할 때 포괄식 구성이다. 앞에 있다, 포괄식 구성 가운데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앞에 있다 두괄식,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뒤에 있다 해서 뭐 한다 같이 미괄식, 이렇게 해서 포괄식은 두괄식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같이 미괄식이 있다는 점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어떤 구성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단계적 구성이 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하시죠, 포괄식 구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점점 인과식 구성, 인과식 구성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구성이 있을 수 있죠, 점층식 구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계적 구성이다, 포괄식 구성이다, 인과식 구성이다, 점층식 구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 더 한다면 열거식 구성이 있다든가. 자, 열거식 구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논리적 구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운데 더러 다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구성이 이질적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전개적 구성이냐, 논리적 구성이냐를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겠고, 다음 중에서 또한 논리적 구성 가운데 두괄식 구성을 찾아라, 또는 미괄식 구성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점층식 구성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다음 중에서 글의 종류 가운데, 구성 가운데 이질적인 것은 1번 시간적 구성, 2번 단계식 구성, 3번 포괄식, 4번 인과식, 그러면 시간적 구성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교재 259페이지 보면 이래 나와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재를 배열해본다, 이걸 시간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제재의 모습이나 움직임의 변화에 따라 배열해본다, 이것을 우리는 공간적 구성,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우리는 자연적 구성, 전개적 구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귿, 필자의 의도와 논리에 따라 선택된 제재들을 단계적으로 배열한다, 단계적 구성.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글의 첫머리, 끝 또는 양쪽에 두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배열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포괄식, 앞에 있는 걸 두괄식, 뒤에 있는 것을 미괄식, 가운데 있는 것을 중괄식, 양쪽에 있을 때를 양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대등하게 배열한다, 병렬식 구성 또는 열거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덜 중요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이 중요성이 큰 것의 순서로 덜 중요한 것에서 좀 더 중요한 것으로 전개되는 방식을 점층식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죠. 원인이 되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뒤에 두거나 또는 그 반대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앞에 두고 또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뒤에 둘 때 있죠. 이것을 우리 인과식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성의 종류에 대해서도 가볍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더러운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구성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대체로 구성의 종류 정도는 반드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전개 구성이 있고 논리적 구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여기 하나 더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개요라는 게 있어요.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여기다 좀 쓸까요? 이런 순서를 좀 바꿔서 개요. 개요라는 것은 글의 설계도를 개요라고 합니다. 글의 설계도를 개요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요와 관련돼서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 개요 작성의 이유는 뭘까? 개요 작성 이유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대강의 주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요점을 갖다 파악해 놓은 걸 개요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글의 설계도라고 하죠. 작성 이유는 뭘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작성 이유는 글에 있어서의 논리성을 획득할 수 있고요. 글에 있어서의 논리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활용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개요를 작성하는 것. 글의 논리성 획득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름답고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 교재 몇 페이지 정도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실제 보여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교재 262페이지에 제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작성 개요란 구성의 최종 단계로 머릿속에 이루어진 구성 결과를 도식화한 것을 개요 작성이다.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글의 논리성을 갖다 획득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의 일관성을 견제할 수 있죠. 제가 처음에 쓰고자 했던 글의 일관성을 견제할 수 있다. 글의 일관성 견제, 그 다음에 글의 논리성 획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요를 갖다 작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옥서드 침략 가운데 다음 중 개요 작성의 이유로서 적절치 못한 것은 뭐냐 할 때 부정확한 단어 사용 방지. 이렇게 부정확한 단어 사용 방지는 우리가 소위 개요, 글의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집필 과정이나 퇴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글을 갖다 설계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글의 어떤 논리성을 견제했다는 것이 글의 일관성을 갖다가 견제할 때 이와 같이 우리는 개요를 작성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개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262페이지에 개요 작성의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제의 내용을 두 가지 이상의 주요 논점으로 해서 나누어서 대항목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대항목을 두 가지 이상에 있어서의 종속 농점으로 해서 중항목 또는 소항목을 세분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각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일관성 있게 부호나 숫자로서 표시하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교재 262페이지에 남아있는 개요의 그런 어떤 표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첫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263페이지처럼 263페이지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을 경쟁력 향상 정략이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개요표가 나와 있죠. 그 개요표를 갖다 완성하는 유형의 문제가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제문을 완성하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본론 부분의 일정 부분을 생략해 놓고 그 본론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건 뭐냐 또는 결론 부분을 갖다가 생략해 놓고 결론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건 뭐냐 이런 식의 개요표를 완성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제목,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향상 전략과 관련해서 보면 주제문,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뭐뭐 해야 된다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본론 부분에서 다뤄놨겠죠. 서론에 보니까 최근에 수출 실적이 부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다 향상해야 되는데 수출 실적과 수출 경쟁력의 상관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고 수출 경쟁력의 어떤 실태 분석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의 요인이 있고 비가격 경쟁 요인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갖다가 끌어올려면 이런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 용이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들 각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결국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수출 경쟁 향상을 위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결국 문제 답은 3번이 맞겠네요. 가격 경쟁의 비가격 경쟁을 동시에 강화하는데 힘써야 되겠다는 내용이 바로 원로 수출 경쟁력 향상 위한 내용의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겠다. 이런 식으로 개요표의 완성의 문제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놨으니까요. 바탕으로 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66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필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필과 관련돼서 제목 정하기, 서두, 본문 쓰기, 결말 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좀 밑줄 쫙 해놓기 바랍니다. 지필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같은 내용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일단 저 지필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표현하기 단계인데, 일단 제목 쓰기가 나오겠죠. 제목 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서두 쓰기다, 그 다음에 본문 쓰기다, 그 다음에 결말 쓰기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매점말 쓰기. 이렇게 해서 지필과 관련해서 제작하는 건 제일 처음에 제목 쓰기, 두 번째 서두 쓰기, 그 다음에 본문 쓰기, 그 다음에 결말 쓰기와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일단 제목은 주제를 집약시킬 것, 주제를 풀이한 것, 문장의 줄거리를 압축, 집약한 것, 문장의 목적을 잘 내세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목으로서 맞겠죠. 특별히 우리가 제목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제목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설명문 같은 경우가 시험에 나오는데, 설명문 같은 경우의 제목은 주로 설명의 대상, 설명의 대상이 설명문에서는 제목으로 많이 설정되고요. 두 번째 논설문, 논설문 같은 경우는 논지, 논설문 같은 경우는 논지죠. 주장하고 저런 파가 논설문으로서는 제목으로서 설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는 제목을 갖다 정하는 문제,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제시한 상태에서 제목을 정하는 유형의 문제가 바로 시험 절차를 다루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명문 같은 경우는 설명의 대상이 제목으로 설정될 때 많고, 논설문 같은 경우는 논지, 논지라는 것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설정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 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서두 쓰기. 일단 시험 문제 가운데 다음 글에 서두로서, 서두에 적합한 내용은 뭐냐, 서두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알맞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두 부분에 별 두 개 정도 해놓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서두. 자, 서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관련 화제를 제시한다든지 글의 내용과 관련된 화제나 배경을 제시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이나 주제를 갖다 미리 밝히는 것. 주로 설명이나 논설문 같은 데서는 목적이나 주제를 미리 밝히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크게는 국가라는 거대한 사회에 속해 있고, 작게는 가족이라는 혈연 사회에 속해 있다. 사람이 이런 사회의 유기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충이라는 사회적 요구이고, 또 하나는 효라는 윤리적 요구이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에 관하여 그 현대적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이나 주제를 미리 밝히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는 뭐냐, 글의 주제와 집필 목적인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주 쓰는 용어를 풀이하는 것, 즉 정의. 네, 정의하는 게 있죠. 주로 사변적인 걸, 철학적인 글에서는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경우 있죠. 또 하나 미리 밝힐 것은 신분과 계급이라는 두 용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신라에서 진골이라고 말할 때 이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혈통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특권과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면 그것은 신분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계급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면에 중점이 놓이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의 몰락한 양반은 신분은 양반이나 계급은 농민이다. 이런 식으로 용어적 개념을 먼저 풀어놓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말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주로 이제 서두 쓰기 내지는 이제 결말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본래의 내용이 마무리되기 전에 결말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앞서 말한 내용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앞의 내용과 연관계가 전혀 없거나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글의 주제가 흐려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본론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단계이므로 강한 인상을 남겨줘야 한다는 점. 결론의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거나 길게 느려 쓰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 결론은 매우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결말 쓰기 부분으로서 기억해 둬야 할 내용이다. 일단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서두 쓰기, 서두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적절치 못한 것, 그런 부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네 가지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세 가지 정도도 되겠고요. 첫 번째,
관련 화제를 제시하는 것, 글의 내용과 관련된 화제나 배경을 제시하는 것, 주로 묘사문이나 서사문 같은 것에서 많이 활용하고요. 두 번째는 목적이나 주제를 미리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논설문이나 설명문에서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자주 쓰는 용어를 풀이하는 그런 글, 그리고 정의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글을 쓰고자 하는 내용에서 많이 나오는데 주로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것 속에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시험문제 출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내용의 문제가 나옵니다. 269페이지. 자, 거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잘못 번호가 표시되어 있네요. 3번입니다. 3번. 자, 거기 1번, 2번, 3번. A제에서 3번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 쓰기 예로서 적절치 못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에다 별 두 개 정도 해놓고 참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두 쓰기 관련해서 보면 우리말에 있어서 외래어 표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되어 왔다. 필자는 지금까지 외래어 표기를 반성해 보고 그 문제점을, 자,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목적이나 주제를 먼저 밝히고 실행 우리가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서두로서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는 언어를 배기로 하는 예술적인 창작물학의 한 양식이다. 그러므로 시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시의 언어가 어떤 것일지 살펴봐야 되겠다. 있죠?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결국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두 쓰기로 맞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한국 문학과 한국 사람 생활의 특질은 어떤 것일까? 오랜 역사와 전통에 살아온 한국 사람의 생활의 특질이 없을 리 없고 또 그를 표현한 한국 문학의 특질이 없을 리 없다.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는 한국 문학과 한국 사람 생활의 특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미리 앞으로의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이랄지 어떤 제목이나 주제를 제시해놓고 쓰는 글, 대체적으로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인생 나는 이것을 잘 모른다. 그러나 무엇인가 일관된 것이 있어야 된다. 방황하는 것이 아닐 것 같다. 더구나 남에게 괴롭힘을 받는 우리 인생은 이것이 내 첫째 자기구제인 것이다. 이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본론 부분이나 나와야 되지 결국 서두 부분은 적절치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식의 문제가 더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꼭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고쳐쓰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단계 작문의 과정에서 고쳐쓰기 부분이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올 텐데, 자, 고쳐쓰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나올 수 있겠죠. 이거 태고라고 하죠, 태고. 태고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겠죠. 태고를 할 때 이제 우리 한자와 관련해서 이제 밀태자. 밀태자에다가 우리가 얘기했을 때 두들 꽃자를 써가지고 이제 태고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태고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해놨죠. 270페이지에 제시된 것처럼 옛날 중국의 당나라 때 가도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문득 시가 생각나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만 다른 수레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 부딪힌 그 수레에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거죠. 무례를 갖다가 범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결국 그 수레의 주인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자, 어찌하여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보자, 내가 이렇게 시문을 짓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잘 안 나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결례를 범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우리가 이때 그 모두 분이었더니 그 여러분들 교재에 쭉 좋아야 되죠. 순고월함은 순추월함은이다. 스님은 달불 아래 문을 두드리네. 스님은 달불 아래 문을 갖다가 미네 라고 되었을 때, 될 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민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두드린다고 얘기할 것이냐라고 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그 수레의 주인은 대체적으로 두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때 수레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당나라의 명문가 한퇴지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은 결국 친구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벗으로서 지냈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태고에 얽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자는 여기서 밀퇴자에다. 물론 밀퇴자로도 쓰이고요. 밀추자로도 씁니다. 추진할 때는 추자고요. 그 다음에 퇴고할 때는 밀퇴자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한자가 두 가지 이상의 음으로 읽힌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태고에 3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태고의 3원칙은 부가의 원칙, 삭제의 원칙, 재고성의 원칙이 있다. 거기다 밑줄 쫙 해놓을까요? 일단 우리 태고의 3원칙. 태고의 3원칙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단 이해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첨가의 원칙. 첨가를 다른 말로 부가라고 하고죠. 삭제다. 삭제를 다른 말로 탈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구성의 원칙과
관련돼서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태고의 삼원칙과 관련돼서 기억해둬라. 첫 번째가 첨가다. 두 번째가 뭐가 있다지? 삭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다지? 재구성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첨가. 바라보는 이제 부가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첨가의 점으로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상세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뭐의 효과를 다치? 상세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삭제, 탈락의 원칙을 통해서 뭐냐? 글과 글 간의 긴밀감, 긴밀감을 얻을 수 있다. 재구성의 원칙, 다른 말로 이것을 조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논리성을 획득할 수 있다. 논리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따라서 혹사도 시험지 가운데 첨가의 원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상세화의 효과, 탈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긴밀감의 효과, 재구성의 원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논리성의 효과. 이렇게 해서 태고의 3원칙, 그게 세 가지, 첨가의 원칙, 삭제의 원칙, 재구성의 원칙과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특히 시험 문제 가운데는 이것이 뭐와 같이 연결돼서 시험 문제 출제되느냐면, 한글 맞춤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시하는 거죠. 한글 맞춤법이랄지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 시험 문제 가운데 뭐와 연결돼서 시험 문제 나오느냐. 자, 여러 개의 어떤 문장들이 모여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단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락의 구성 원리와 같이 연결돼서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 단락의 구성 원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어.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완결성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는 게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단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도 한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단락에 있어서는 중심 문장과 그다음에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이 결국 하나의 단락을 갖다 이루게 되는데, 그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하나의 주제로 수렴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한다고 음식으로 얘기한다면 콩나물 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결국 콩나물 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제가 될 수 있다면 그 콩나물 국을 끓이기 위한 재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재료가 통일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아까 같이 우리가 마늘을 넣어야 되는데 생각을 넣는다고 한다면 통일성이 유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콩나물 국을 끓일 때 다음 같은 재료가 필요하다. 뭐 소금이다, 마늘이다, 양파다. 이게 필요하다. 양파가 아니라 이제 파 있죠, 일반적으로 파. 자, 필요하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더 빠지면, 결국 특히 파가 빠진다면 결국 대체로 콩나물국이 맛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좀 빠진 것 같다? 완결성의 유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완전히 갖추는 것을 완결성이라고 하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재료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재료는 다 갖췄죠. 그럴 때 재료 넣는 순서가 있겠죠. 순서.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파 넣고 먼저 마늘 넣고 그런 게 아니겠죠. 그 자리에서 처음에 물을 갖다 끓이고 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뭐 그렇지, 콩나물을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을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를 갖다가 썰어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재료를 넣는 순서가 있죠. 그런 순서, 이것이 바로 일관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야 맛이 더 풍부해지죠. 자,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재료를 갖다 선택한다 할지라도 글을 쓸 때 그 많은 재료들이 다 이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 합당한 재료지만, 앞에 들어가는 거, 중간에 들어가는 거, 끝에 들어가는 거, 뭔가 순서를 맞춰줘야 더 글이 맛깔스럽게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뭐다 나지? 이러한 일관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을 단락의 구성 원리와 같이 결부시켜서 얘기한다면, 첨가의 원칙은 뭐와 관련되냐? 완결성과 관련된 것이고, 삭제, 탈락, 즉 주제에 걸맞지 않는 것들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통일성, 다음 중 통일성의 유배된 걸 찾아라 그러면 삭제, 탈락과 관련된 것이고, 여러 문장을 제시한 상태에서 순서를 맞추라는 문제는 일관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대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27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1번 같은 문제 보니까 다음 글에서 퇴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괜찮은 문제, 다시 말해서 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 이런 문제죠. 편지를 읽으니 오늘 형님이 배표로 오신 날 사연이었다. 사연이었다. 이 다음에 뒤가 엇이 와야 되는데 엿 왔죠? 잘못된 거죠. 자, 철수는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였다가, 기뻐형이, 자, 기쁘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용사입니다. 기쁘다는 형용사지만 이거에 대한 동사는 뭐가 돼요? 기뻐하다가 되죠. 따라서 기뻐하다,
기뻐하였다 그래야 맞겠죠. 나는 형님이 오시면 그동안 쌓이고 쌓인 내 생각을 털어놓으리라고 마음먹었다. 맞죠? 쌓이고 쌓인. 쌓이다와 우리가 항상 구별할 것은 우리가 어떤 아래에서부터 차곡차로 뭔가 쌓이다 할 때는 쌓이다가 있고, 자, 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을 쓰러 둘러싸이다 할 때는 이 쌓이다를 쓰죠.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낙조의 분위기에 둘러싸이다, 어떤 슬픔의 어떤 감정에 둘러싸이다 할 때는 이 쌓이다와 이 쌓이다를 의미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무척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할 때,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할 때 이 띄어쓰기가 잘못됐죠. 기뻐하시는 띄고 겉 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원어에 대해서 보면 쓰다듬으신다라고 할 때 쓰다듬다라고 해야 돼요. 쓰다듬으신다든지 해서 연철되어 있네요. 뭐 잘못된 거죠. 받침으로 외워야 되겠죠. 쓰다듬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한 선택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던지가 아니라 든지를 써야 되죠.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아하, 어휘 선택이 잘못돼서 가끔 시험 문제 이런 태국어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뭐와 연결시켜서, 그렇죠, 한글 맞춤법과 관련지어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또 떨어지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느냐면 271페이지처럼 다음에 태국 과정을 거치지 않는 초고이다 아래글 다음과 같이 고쳤을 경우 적절치 않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특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답지 속에 이미 고쳐놓은 결과물을 대입시켜봐서 말이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지 않은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딱 해보기는 보니까 그 4번이 좀 틀렸는 건데, 좋은 옷을 보면 구입하고 싶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있죠. 자,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좋은 환경을 보면 필요 이상의 것을 충족하려고 방황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그런데 오히려 고쳤어요. 좋은 옷을 보면 구입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나 해서 역적관계의 형태를 쓰는데, 이거는 순적관계의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고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고쳐서 누가 된 거죠. 이런 식의 문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거의 뭐 원고지 창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출제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봐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좋은 거리 요건 내지는 쓰기의 절차를 통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주제 철저로부터 시작해서 재료 추짐의 선택, 내용 구성 및 개요 작성, 여기까지가 글쓰기를 우리가 3단계로 얘기한다면, 글쓰기를 3단계로 얘기한다면 여기까지가 무슨 단계냐면 계획하기 단계, 여기까지가 계획하기 단계고, 집필 단계, 이 집필 단계를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표현하기 단계, 집필 단계를 표현하기 단계라고 하고, 태고를 무슨 단계로 가느냐, 고쳐쓰기 단계, 태고를 고쳐쓰기 단계, 이렇게 계획하기 단계, 표현하기 단계, 고쳐쓰기 단계. 따라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다음 중 글쓰기의 절차 가운데 계획하기 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주제 절정, 2번 재료 수집 및 선택, 3번 개요 작성, 4번 제목 쓰기. 제목 쓰기는 표현하기 단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뒤로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서 뭐 273페이지부터 제시된 것은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단어를 갖다 선택한다는 것과 그다음 문장을 우리가 소위 그 어법에 맞게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쓰기 파트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고 확인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이제 쉬었다가 이제 어느 부분을 좀 볼까 하시냐면, 여러분 교재 284페이지에 있어서 단락쓰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단락쓰기 부분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좀 더 보완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만나요.